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6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캔버스는 수평자로 수평을 재놓은 상태죠. 보시죠. 네, 그리고 캔버스에다 재활용 물감을 미리 발라놨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4S 사이즈 캔버스 24.2 곱하기 24.2cm. 네,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캔버스가 재활용 멋있게 칠해졌죠? 아, 예뻐요. 그리고 물감은 사용할 물감은 네, 보조 물감은 연두색, 남색, 그리고 화이트죠? 화이트에 하얀 거는 네, 핑크, 레드, 그리고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여기다가 좀 많이 쓰는 화이트랑 옐로우, 네, 바이올렛, 보라, 오렌지, 핑크, 그리고 프루시안 블루, 네, 활성제 만들고 같이 사용할 겁니다. 네, 그리고 라이프 이 정도.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도구가 별로 없고 이건 촬영용으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실내예요. 그래서 산당화 명자나무 꽃의 꽃말이 실내. 그래서 영어로 frost. 네, 그렇죠?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네, 오늘은 하트 예쁘게. 네, 오늘의 주제는 산당화의 꽃말, 명자나무꽃이라고 그랬죠? 실내입니다. 영어로 draw. 네, 그래서 한번 예쁘게 실내 에너지를 산당화를 생각하면서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로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글로 예쁜 산당화 핑크색의 꽃이 있더라고요. 산당화. 네, 그래서 실내 핑크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실내. 실내. 네, 예쁘죠?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캔버스도 좀 재밌게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바탕이 어두우니까 또 예쁜 색으로 연두색으로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연두색. 제가 좋아하는 색이죠? 그러면 draw 영어로. 드롭. 네, 예쁘게 써졌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옐로우 노랑으로 황당화의 느낌으로 꽃의 느낌으로 이미지로 꾸며 보겠습니다. 다섯 개 들어고요, 꽃잎이. 그러면 잘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다섯 개 꽃잎으로 황당화로 생각해서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로 오렌지죠. 오렌지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느낌으로
예, 예쁘게. 신비스럽게 아주 예쁘게 잘 꾸며졌습니다. 그 다음에, 알록달록, 레드로 한번 할까요? 레드로 따뜻한, 예쁜, 레드색으로. 어디있냐요? 오렌지색도 있고, 레드도 있고, 레드로,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나서, 나서. 네, 예쁘게. 예쁘게 그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약간 밝은 노랑으로.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씩, 조금씩만 하는 걸로. 팍 나와가지고, 실수했습니다. 그게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놀랐어요. 뭐,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돌발 상황. 네.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색깔이. 연두. 예쁜 연두. 네. 연두색으로 글씨가 들어가서. 연두. 이거. 들어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형화 시킨 느낌을 별로 내가 안 좋아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골드, 라이트 골드로 또, 조그맣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오진 않네. 예, 예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쁘게 아주 알록달록, 봉동봉동. 예, 잘 됐습니다. 예쁩니다. 그 다음에, 셀 활성제. 아까 제가 설명 안 했죠? 여기, 남색으로 된셀 활성제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지로. 예쁘게, 요. 많이 만들어놨죠. 이렇게. 좋습니다. 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요걸로 밀어보겠습니다. 코팅 있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린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